에미나, 에미나. 안 돼! 오! 야이! 아살람 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우즈벡에서 격리 조치가 시작될 즈음 저희 집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희 집 텃밭은 어느새 정글이 됐네요. 저는 작물 재배 체질은 아닌 듯해요.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 목표는 이번에 멋지게 키워서 뭔가 뿌듯한 수확을 해보자 이런 심정이었는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 항상 용두사미가 됩니다. 잡초도 열심히 뽑고 물도 잘 줬어야 했는데 잡초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물이 부족해 시 들어가는 작물을 보고 있으면 미안하기까지 하네요. 그래도 더운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살구나무는 기특합니다. 뭐 살구나무도 마찬가지로 봄에 약을 뿌렸어야 했고 가지치기도 해야 했는데 둘다 시기를 놓쳐버려 벌레 먹은 열매도 한가득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키운 옥수수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고 상추와 깻잎 또한 간간이 저희 저녁 밥상에서 볼수 있었죠. 옆집은 작년에 불이 나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보기 힘들 텐데 우즈벡 사람들은 돈을 여유 있게 갖고 있는 편이 아니라 이런 사고를 당해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데 좀 아깝긴 합니다. 위쪽은 테라스를 만들 계획이에요. 아래는 보도블록이나 적절한 바닥재를 깔고 반투명 지붕을 씌워 이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죠. 예쁘게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영상 인터뷰도 이곳에서 촬영한다면 금상첨화겠네요. 그리고 마당의 끝부분인 이쪽은 건물을 지어, 아니 작은 건물을 지어 제 작업실과 창고를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뒀는데 한국에 다녀와서 실행에 옮기려고 마음먹은 상태죠. 저희 집은 매우 작아 현재 저희 집 거실에 제 책상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 저나 가족들이 많이 불편해 했었는데 이곳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될걸 상상하면 미소가 살살 새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저희 집문앞 빈터에는 울타리를 세우고 텃밭도 가꿀 계획입니다. 우즈벡은 이렇게 자기 집앞 빈터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곤 해요. 그래서 땅이 있는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고 꽃을 심어 정원으로 만들 수 있죠. 빨리 돈 많이 벌어서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 자랑을 하자면 저희 집은 대로변이 가까워 교통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는 것이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 놀다가 사고라도 당할까봐 대문을 항상 꼭꼭 닫아놓고 주의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리도 아주 깨끗해요. 타슈켄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 동네만큼 깨끗한 거리는 별로 보지 못한 듯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거리를 볼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과 동네 자랑을 또 해봤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우리 집이지만 남자의 로망인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저는 우리 집에 많은 애착이 갑니다. 지금보다 더 예쁘게 꾸며서 영상에 자랑질 한번 실컷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자랑질은 이만 마치며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자.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다스피다 아니야.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피다 아니야. 안 되겠어. 내년에 기수가게 짓을 해야 돼. 그래 좀 깊숙이 심자 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직 할 줄은 몰라. 하면아? 따스피다 아니야. 우리 어쨌든 같은 안 돼. 우리 도시 여자 도시 남자라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할 때 배우자. 그래 배워야지.